보살님, 제가 이번 겨울은 그냥 조용히 그냥 겨울잠 자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래 바람결에 이렇게 또 오셨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스님이 보내신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그냥 문득 아, 저는 걸리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찾아뵈었습니다. 저한테 걸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며칠 전에 저 우리 수녀님도 다녀가셨는데, 사실 저는 보살님이 종교도 초월하고 천주교인인 것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항상 해마다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와주시는데, 또 아까 내가 법당에 가보니까 보살님이 또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고 계시더라고요, 법당에. 제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사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미사 갔다가 아우 불현듯은 아니죠. 한번 가봐야지 싶었는데 잘 못하는 오늘 미사 갔다가 그래서 스님 보러 제가 이 머위를 왔어요. 아, 머위 좋습니까? 요즘 머위 뿌리를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구중구포를 했어요. 뿌리를 잘 그렇게 여기가 그렇게 이제 신장에 검은 색깔은 간신배신이라 그래갖고 신장에 이롭거든요. 한번 맛을 한번 보시고 보살님이 또 한번 보살님도 예민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평가 좀 한번 해주셨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약차예요. 제가 요 남은 거는 보살님한테 이건 아유, 무슨 말씀을,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이만큼 선물로 하기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거 드시기 전에, 차 드시기 전에, 우리 지금 그 조청을 보내오셨어요. 그 충청도에 광덕사라는 절에서. 근데 거기서 직접 보리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조청을 만드시거든요. 아, 지금을 만들어 갖고 하신 요즘 직접 거네. 만드셔서 하는데, 이건 아무 설탕 하나 안 들어간 거야. 한번 드셔보시오. 괜찮지? 달콤하기도 한데, 설탕 안 넣었어. 굉장히 깊고 그윽한 맛. 그렇죠. 지중해 파는 그런 쌀엿하고는 맛이 틀린 가마솥에다가 거. 그렇게 구우셔가지고 한 10시간 뭐 이렇게 구우셔갖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다. 보살님 요 간식 제가 보살님 오신다고 좀나 이게 맛있더라. 이거 있지. 아, 연근. 연근. 연근 네. 한번 먹어봐. 네. 드셔봐요, 연근. 좀 아삭아삭하게 저는 해서. 너무 이제 폭 쑤시면 막, 그 겉돌아서 나 싫거든. 그래서. 스님이 드시는 거는, 스님처럼, 그냥 먹어서는 잘 모르고, 씹으면서 음미하면 이 천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스님도 그러시잖아요. 난 자연식품 아니면 잘안 먹어. 싫어해. 내 몸에서 거부를 한다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거의 잘 한번 먹어봅시다. 야, 이거요. 구중국파인데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요. 근데다가 진짜. 얼마나 많이 캐야 그렇게 되겠어요? 아유, 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천년의 약이죠. 예. 그렇게 먹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어젯밤에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젯밤에 내가 핸드폰이 박살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인연이 끊어지려나? 내가. 그런데 오늘 딱 보살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이 없으면 난 두절되는 거잖아. 핸드폰이 내가 손으로 만졌는데 딱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보살님이 또 들어오셔가지고는. 내가 겨울잠 자려고 한 마음을 어찌 알고. 자지 말라고, 그거. 안 그래도 공화가 안 돼서 어디 가셨나? 왜? 왜냐면 바람에 걸리시지도 않고 잘 다니시니까. 바람에 안 걸려서.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연락이 안 돼서. 그냥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 뭐 그물이 있다고 거기에 걸리겠습니까? 그냥 어느 구멍만 있어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승려라는 그 기본적인 상에서 탈피해서 좀 자유롭고 싶다. 예. 이런 회색빛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얽매이기 싫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뒤에 그 말이에요. 어떠한 나한테 어떠한 소리와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마음에 이렇게 동요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인 것 그게 저희들이 스님을 좋아하는 모습이잖아요. 아유, 감사하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에 불을 아궁이에 불을 따뜻하게 떼놓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그삶그 자체가 돼버렸어. 그것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되지. 저희들처럼 눈만 감으면 생각이 많고. 새 속에 뭐 생각이 많어. 이렇게 새 속에 휘둘리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한번 힘들고. 드셔 보십시오. 네. 예, 뭐 이참. 굉장히 쓴 건데 그렇게 쓰지 않죠? 고춘고푸하면서 맛이 예. 딱그 순화가 되는 거, 정화된 맛. 엄청 머리 뿌리는 썼잖아요. 예. 근데 진짜. 신장에 이 몸에 신장 있지? 자궁. 우리가 신장이 건강해야 되거든. 신장. 소변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건강해야 전체 펌프처럼 움직이는 네, 걸러내는 그렇죠. 청소부잖아. 네. 청소부 건강해야 되거든. 이것이 그것에 좋다고 그래. 아, 근데 맛이 진짜 순한 맛. 네. 통증에도 괜찮고 항암 효과도 뛰어나다 그러더라고. 저는 좀 많이 넣으셔서 조금 너무 세지 않을까 그러 아이고, 싶었는데 전혀 안 그래요. 구중국불을 해버리면요, 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성질로 바뀌는 거죠. 우리 머리 먹어보면 쓰잖아, 예. 굉장히. 쓴맛이 완전 나는. 약차다, 이거는. 진짜 맛이 부드럽고 평온한 맛. 자기들한테 그 뭐야 녹차나 편한 차 주려면은 뭐 얼마든지 다른 데서 먹을 수 있잖아. 예. 근데 이거는 우리 집만이 왔어야 먹을 수 있는 맛이니까. 온 사람만의 내가 저는 오늘 마음으로, 몸으로 보약을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너무 평온한 맛. 그냥 따뜻하게 톡 튀지 않는 그런 맛이어서 더 좋은 것 이게 중간에 그 모이차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악양에서 그또 좋은 마가목 주를 같아요. 예. 주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법재에다 넣어서 뿌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더 뛰어나게 된 거죠. 그 요즘은 이렇게 저녁 때 이걸 한번 느껴봐. 사람이 있잖아. 앉았을 때 척추 쭉 허리를 펴야 된다니까. 척추를 곧게 해야 기 흐름이 원활해져.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거지. 사람은 있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이 뭔줄 아세요? 근심이다.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그런 것 같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스님은 여름에 뵈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셔서 새까맣고 손도 엉망이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는데 진짜 그냥 일도 한번안한 분처럼 손은 어쩔 수 없는데 얼굴은 그대로 돌아오셨어요. 나는 겨울만 되면 내가 재생이 빨리 된다고. 우리 그거 있잖아. 텔로미어인가 뭔가 이거 있잖아. 신체 나이가 이렇게 있거든. 그런데 그거를 자연식으로서 깨끗하게 먹은 사람들은 그거를 늘릴 수가 있는 거야. 그 마디가 있다 그래, 마디가. 예. 그래서 그거 마디가 끊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수명이 다는 건데, 그거를 연장시켜 줄수 있는 게 진짜 자연식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식.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밤에 일찍 우리가 잠 자는 시간이 9시, 10시 일찍 시간에 자야 재생이 된대, 몸이.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궁이에 불을 떼고 좀 일찍 자고 또 목마르면 또 과일이나 이런 걸로 섭취하고 이러니까 빨리 재생이 되는 것 보통 현대인은 안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늦게 자고 아침에 깨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 같아요. 정도거든요. 근데 생활 리듬이 늦어도 10시, 11시에는 자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약차니까요. 넉넉하게 드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아뵐 때마다 그냥 또 특별한 차를 주셨잖아요. 예. 그것도 적게도 아니고 예. 끝도 없이 마시고 가도 예. 이건 좀 속이 편하잖아요. 스님차. 저는 그냥 종교인이라고 안 하고 싶고 자연인이라고 하고 싶어.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뿌리 깊게 해서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못 보이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다 내려놓고 그냥 우주에 감사하면서 자연에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여기서 준 것이 있으면 받아서 또 먹고. 스님은 편하지 않게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시나 봐요 지금. 그래서 좋아해요. 그냥 막 한 스님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자연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한테 실천하시고 또 몸소 실천하고 계시니까 그냥 씨뿌려서 거두고 그 다 진행경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 사람 마음도 슬그머니 탁 헤아려 주시고 아픈데도 콕 집어주시고 우리 종교는 어쩌면 절이나 그런 것들이 예,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또 때로는 멀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찾아뵈면 너무 평온하고 그냥 종교를 떠나서 만나 뵐 수 있는 스님이어서 좋은 겁니다. 매일 제가 왔을 때 부처님 말씀이 어쩌고 어쩌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제가 사실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편하지 않게 그대로 실천하시니까 아 저런 모습이 어쩌면 종교인이 가져야 될 진면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종교가 약간 궁극적인 거는 같지만 조금씩 틀리는데 너무 그걸 내세우신다면 제가 왔을 때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어느 때 어떻게 와서 찾아뵈어도 제가 가진 종교를 그대로 존중해 주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이나 어떤 그런 걸 몸소 실천하시니까 제가 하면서 스님을 또 한 번에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제가 천주교인이 나하고 인연된 분들이 네 분 계세요. 다 끊어지지 않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마지막에 합류하신 분이 보살님이시고 보살님 보살명 있으시죠? 네 세대 뭐 보살님이 뭐예요? 아가다입니다. 아가다 보살. 아가다 보살. 아가다가 무슨 뜻이에요? 아가다가 아프니의 수호성입니다. 아프니의 수호성의 아가다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을 고통받고 아픈 사람을 돌본 성인이 아가다 성인이 계시구나. 네, 아가다 성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걸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그냥 봉사하고 지금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봉사라고 말할 수 없고 너무 미약하지만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또 그분들도 배울 수 있고 한 그런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름 따라간다고 제가 그렇게 세례명을 지었더니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죠. 다 그런 인연으로서 이제 그 성인을 이제 받들겠다는 그런 걸로 이제 인연이 들어온 거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 인생이라는 게.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내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펼쳐지는 거고 무한대로 확산되는 거잖아. 그 긍정적인 사고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제 감정이 제 마음대로 날뛸 때 그렇게 안 하려고 엄청 좀 노력을 해도 가끔씩 사람이다 보니까 제 마음을 그 꽃비를 못 잡을 때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인 말을 뱉을 때도 있고 이왕이면
약이 되고 좀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 감정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실수할 때 엄청 많거든요, 사실. 아니 인간이 완성되면 인간으로 나오질 않아. 다 미완성이야.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이쪽 치고 저쪽 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분명 사람을 알아요. 자기 잘못한 거를 아는데 굳이 찝어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켜봐주는 것이 사실 좋은데, 그렇게 확인하고 알았으니까 조금씩 조심하면서 자꾸 깨끗한 에너지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순수한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것이 계속 나의 어두운 면을 자꾸 두드려서 깨뜨려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좋은 그런 것들을 내 속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자꾸 깨끗한 쪽으로, 밝은 쪽으로 에너지를, 결국 우리 인간은요, 빛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보면은 죽었을 때는 이 빛의 그 진성짜리, 그 마음짜리 하나만 딱 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빛이에요. 빛으로 된 건데 자꾸 어두운 빛을 발사하니까 세상 속에서 이제 어두운 건데,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자꾸 그것이 펼쳐진다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고. 아, 선생님 말씀 들으면 이제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일부러 그럴 필요도 없어. 다 자연스럽게 살면서 다 이제 세상이 시작된 게 사랑으로 시작된 거잖아. 사랑. 사랑의 에너지로 시작된 거잖아. 근데 처음에는 두 부부의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확산돼야 되는 거지. 내 가족, 이웃, 국가, 세계,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완전하게 이제 다 확산돼 버려야지. 그 사랑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짧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니까, 그냥 가슴 속에서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내 마음이 흐르는 그대로를 지켜볼 줄 알아야 돼. 왜 우리가 물이 흘러가잖아. 근데 그 물을 갑자기 어떻게 딱 역류시킬 수는 없는 거야. 그걸 역류시킬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파장이 굉장히 강해야 역류를 시키는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 일부러 어떻게 탁 고치겠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지켜봐야 돼. 아유 스님, 지켜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지. 저처럼 이렇게 그냥 이런 사람은 지켜보면 쉽지 않습니다. 뭐 지켜볼 수 있습니까? 요즘 뭐 마을이 춥습니까? 어떻게 저는 산중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춥고 덥고. 한 추웠었는데 그제부터 좀 풀렸어요. 네, 풀렸죠. 네, 풀린 것 같아요. 간식도 드십시오. 간식도 좀 드시고. 아, 진짜 차가 너무 좋아서 진짜 평온한 맛이에요. 예, 네, 그렇죠. 저도 차를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차가 좋으면 이게 이제 명문이라 그래, 명문. 여기가 막 에너지가 쫙 타고 올라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래. 나쁜 음식 먹으면 딱 받침에서 기분이 나빠져. 애들 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먹으면 당장 기분 나빠져. 예. 딱 그렇게. 그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아, 스님은 그런 훈련이 많이 돼서 표가 나시는 거고, 저희처럼 있는 사람은 그냥 잡식을 하니까 막 그러려나 보다 하고 스님은 벌써 몸이 표가 빨리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청정한 것을 드시다가 조금 그런 걸 드시면 표가 빨리 나는 거고, 저희들은 매일 청정한 걸 먹는 게 아니니까 표가 좀 틀려. 뭘 얼마나 뭐 탁한 음식을 먹이면. 방은 따뜻하죠. 아이고, 이제 졸졸 끓습니다. 아, 진짜 졸졸 끓어요. 저 아랫목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목을 봤습니다. 얼굴이 막. 이게 천장을 높게 했어. 천장을 높게 해가지고. 완전 피라미드. 응. 에너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가까이 않게. 아이고, 이 건물을 그래도 손수 지으셨다고
보면 그냥 돈을 가지고 지으신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대단하세요. 근데 좋은 집을 갖고 많은 걸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이 어디 어떤 순간에 어디에 가 있더라도 자기가 행복하면 그건 제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세상에 정답이 없어. 다 각자 각자 자기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게 정답이지. 어떤 규범을 하고 요것이 모범이고 요것 답이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잘 가면 그 인생에서 그 정답인 거야. 각자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자리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이지. 어떤 길이 정답이요? 근데 스님, 저희 같은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 몸을 갖고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인 것도 잊어버리고 휩쓸려서 막 허둥대면서 살 때가 참 많거든. 그건 내가 그래. 그걸 볼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살필 줄 알아야지. 왜 허둥대는지를 봐야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허둥대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거야? 사람은 미래, 우리는 어때? 미래를 지향적으로 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들은 내일은 괜찮을 거야. 내일이면 행복할 거야. 응? 내일이면 행복할 거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이미 미래라는 그림을 벌써 난 미래에 어떻게 살 거라는 걸 뭐니 그림에 딱 그려져 있고 현재 내가 미래에 나는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볼 줄 알아야 된다. 미래에서 현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난 미래는 맞아. 여기 방가를 멋진 데 짓고 내 행복하게 누구 옆에 누가 있고 그러면서 정원의 호수가 바라보는 곳에서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러면서 아주 현재 행복할 수 있는 거. 현재 불행한 것은 내일도 불행한 거고 그 다음도 불행한 거예요. 현재를 못 잡으면 결국은 하나도 없어. 지금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말고는 없는 거야.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 다 죽어 있는 거거든. 과거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뭘 또 거기서 뭘 다른 걸 어떻게 찾아. 미래는 영원한 미래는 영원히 미래는 않아. 영원히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죠? 영원히 현재만 있는 건데 영원히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류라. 네. 난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내일은 행복할 거야. 그 다음에 행복할 거야. 집 생기면 행복할 거야. 집 생겼는데 차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차가 생기니까 더 좋은 차가 생겨야 행복할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우리 아들이 취직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것도 만족이 안 돼. 우리 애들 결혼해가지고 손자 봐야 행복할 거야. 자꾸 그렇게 나간다니까 학산돼서. 여기 지금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합니다. 저도 저 자신한테 물어요. 승주야, 너 지금 행복해? 그러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저 지금은 행복해. 이 순간. 뭐 지금 이 순간은 항상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 근데 그냥 저는 스님하고 뭐 비교할 수 없는 일반인이니까 항상 행복 그 머리로는 그냥 맞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다 보면서님 어떻게 매번 그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삶의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종교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매일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노력은 합니다. 된 겁니다. 이 순간에 만족하려고 행복해지려고가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아,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렇지. 그냥 스님은 그러시잖아요. 이 소소한 일상도 그냥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정말 행복해요. 네. 행복 충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어. 스님은 이 표정이 흔들리잖아요.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이걸 뻗어난 밖에 뭐가 있어요. 도라는 게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길이 따로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자리 여기에 있다니까. 그렇게 축복을 주잖아 우리한테. 응? 아 제가 또 이런 스님의 에너지 때문에 제가 여기 발걸음이 가지는 줄인가 보겠어요. 한 번씩 왔다 가면 평온하고 행복하니까. 어쨌든 감사하고 이 시간이 와서 와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그런 것들이 신이 준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도 시간 날 때 어딘가 그냥 무슨 말을 틀어놔도 그냥 다 받아주시고 그냥 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요. 일단 좋은 시간이었고 차를 저는 많이 마시니까 벌써 얼굴이 막 파이들었어요. 그죠? 기가 돌고 겨울에 또 좀 냉동이 많이 돼 있었던 상태라 그 전에 내가 여기서 이제 이 건물이 하나도 없이 이제 천막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저희들 좋은 도반님 오셔서 예, 차 잘 마시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